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네, 발음 잘해야 돼요. 탐스라인, 네. 자, 오! 로토 엔진. 와, 얘. 와, 그 로터리를 시뮬레이터 해놓은 건데,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우선 로터리라고 하면 이제 로터리 딜레이 종류 중에 로터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레벨, 인텐스, 뭐 그리고 여기에 페이저, 바이브, 코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공간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로터리 그 스피커를 시뮬레이터한 로토 엔진입니다. 와, 굉장히 뭔가 거친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도 뭐가 굉장히 엔지니어 느낌이 좀 나요. 네. 와, 이거 박혀있어서 그런가? 되게 멋있네요. 네. 얘도 좀 가벼워요. 한 160? 얘도 140이야? 이 전 모델보다 얘가 무거운 느낌인데? 왜냐면 이 철제 장식 때문에 그런가? 뭔가?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로터 엔진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로토 엔진. 로또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와. 와, 로또는 T가 하나 더 있죠? 네, 로또죠. 로또 나 대바라. 뿜짝뿜짝뿜짝뿜짝. 이 노래 알아? 몰라요, 모른다 이거. 로또 나 대바라. 뿜짝뿜짝뿜짝뿜짝. 계속 우기고 있어요. 왜 이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 로또를 뭐 하려 그러면 이렇게 공이 막 들어가 있는 게 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로타리라 그러죠. 영어 네. 영어는 복권이 로러 로타리인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름에 나올 듯이 이게 뭐가 이렇게 이걸 밟으면 뭐가 돌아요 이렇게. 네, 로터리 시뮬레이터예요. 로터리 스피커 시뮬레이터. 네. 우리가 항상 말했죠. 네. 로터리 스피커.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커를 돌려서. 거. 네. 위상 변화를 꾀해서 마이크를 하나니까 거기서 슉슉슉 네. 이렇게 지나가. 들렸다 안 들렸다. 네. 네, 그거를 지금 시뮬레이터를 해놓은 네. 겁니다. 네, 뭐 딜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네. 뭐. 근데 가끔. 근데 가끔 딜레이에서 그. 메뉴 중에 로터리라는 네, 딜레이도 네, 와, 네, 만들기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페이저랑 바이브랑 코러스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 레벨이 있고요. 여기 인텐스라고 있는 거. 뎁스겠죠, 뭐. 네, 뎁스 느낌의 네. 그 가운데 깊이고요. 스피드고요. 스피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바이브로 놨어요. 네. 이거 이제 코러스나 이렇게 이런 모듈레이션 네네네. 이쪽은 네. 이제 끝났다고 봐요. 이거 어떤 회사든지 다 잘 만들어. 아니 그리고 네. 얘네 텀스라인이 그때 우리 이 전에 네. 했던 것도 그런데 뭔가 컴프레서가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어디다 다 뭐든지 적용을 시킨 네. 것 같은데? 게이트 느낌의 게이트가 걸린 컴프레서라서 되게 깔끔해요. 저게 저 트윈리벌브가 저 이펙트를 받아치는 앰프인데 저렇게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주 잘 물려요. 아주 그냥 아이고 예뻐. 잘 물려. 자, 우리 다른 거 볼게요. 페이저 가볼게요. 페이저. 와, 굿. 와, 되게 예뻐요. 자, 코러스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 크로스 좋아. 뒤춘인데 진짜 약간의 완전 벗어난 뒤춘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살짝 그 듣기 좋은 뒤춘. 네네네네. 아 크로스 오, 좋네요. 좋다. 어우야 무엇보다도 진짜 바이브가 기가 막힌 것 같아. 바이브. 야. 스피드를 좀 줄이면? 진짜로 이거 너무 역할을 예.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잠깐만 해. 살짝 바이브인데 뒤에 그 테일 소리가 페이저가 약간 네. 있어요. 위상이 조금 이렇게 쉭 소리가요. 좀 이렇게 하이랑 로우가 좀 아까 이렇게 치셨을 네. 때 쉭 소리가 네. 조금 페이저 느낌의 네. 쉭 소리라가지고 좋다. 이거 참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네요. 이것도 88,000원? 네 88,000원이에요 이야 그리고 이 텀스라인 이펙터들 그 시리즈로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얘들은 다 이 그 메탈 바가 있어요. 네, 그 노브 그러니까 이거 밟을 때 노브 건드리지 말라고. 오늘 되게 뭔가 배려를 해준 느낌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간계 쪽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로터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많잖아요. 예. 이런 시뮬레이터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되게 간단하고 딱 세 개의 노브, 세 개의 종류 좋아요. 메뉴가 세 개 딱 있어가지고 그냥 극단적이지도 않고 맞아요. 예. 역가가 센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예. 그냥 발리는 느낌이 예, 예, 공간계에서는 왜냐면은 예뻐지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예쁘네요. 예. 뭔가 예쁘네요. 예. 이거 구입하시는 분한테 막 로또 한 장씩 드리면 안 되나? 선생님이? 자, 88,000원이고요. 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응. 오늘 가는 길에 제가 복권 한 장 사겠습니다. 복권 맞은 느낌. 오. 네. 이게 뜻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토마저스 로터리. 아, 톰스 로터리? 톰스가 아니고 톰스 로터리. 네. 토마저씨 로또나 대마라 푼짝푼짝푼짝푼짝 요 한 줄평은 그 로또 좀 그 되게 트라우마 되셨나봐요. 저는 이 노래를 잊지를 못해요. 와 진짜 내가 왜 계속 이 노래를 거론을 하는지 기억하시는 사람 진짜 대박. 와. 네 그러면 왜 그런 거랑 그 왜 그거랑 붙었어요 그래. 내가 거기에서 그 수모로 당했다는 게 여기까지 네.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네. 우리 점수 줄게요. 몇 대 몇? 따라딩 88. 네. 아 88이죠. 토마저씨. 네. 88 88,000원. 오 그러네요. 네, 아 뭔가 좋은데요? 네. 8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래요. 네. 중국에서. 그래. 중국에서 편의점 숫자죠. 이거 8자 들어간 로또를 사야 되겠구나. 아 그래요. 8, 18, 28 28을 넣어갖고. 38도 넣어갖고 네. 사야 되겠네. 그게 될까요? 뭐 800만 분의 1이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한 800만 장 사면. 네, 그럼 아 다들 로또의 기운처럼 예. 참 멋진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이언맨도 닮았고요, 살짝. 아 그러네, 예. 이 색감 자체가 예, 나 이런 게 실버틱한 색감이 좋아요. 좋아요. 예. 정확하게
옷깃으로 가리고 기침을 네, 하셨네요. 어이. 매너죠. 야 매너다. 야.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